저희가 오늘 하게 되는 건 17이네요. 그쵸? 아, 18인가요? 이거는? 아, 맞다, 맞다, 맞다. 와, 맞다. 레벨업 했지? 저 D1이었네요. 이건 은근히 열심히 한 거 확인했고요. 오케이. 점수가 조금만 매칭도 좀 하고, 점수 조금 더 높였으면 좋겠다. 얘는 뭐가 될까요? Cake. 그럼 A가 뭐가 됐죠? A. A. 그렇죠. 이 책 B1에서는 A가 A 되는 걸 주고 배우고 있어요. Cake. 아, 아까 조언이 또 시험치기 시간 신기록 세운다. C는 두 가지 소리를 갖고 있죠? 뭐랑 뭐? 그렇지. S. 그. 여기서는 뭐가 됐다? 그가 된 거죠. 케이크. 자, 네, 얘는 뭐가 될까요? 스케이트. 그렇지. 스케이트.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는 그렇지. 얘는 얘 때문에 내 이름을 불러서 했으니까 여기까지 소리는 스케이트에다가 투만 붙이면 되는 거죠. 오케이. 스케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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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그렇지, grape. grape. 딴 걸로 해. 여기까지 소리는 word. A가 A, B가 그 합쳐서 grape. grape.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요? 도훈아, 그건 원래 있던데 놔둬. 그렇지. face. face. 그래서 F는 A는 내 이름을 불러줘 A. 자 C 조심해야 되는데 C가 뭐가 됐지? 어디 가사예요? 네. Face. Face. 얼굴이란 뜻이죠. 오케이. 그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 그렇지. Tape. Tape. 오케이. 그다음에 그렇지. Lake. Lake. 오케이. 얘는 호수란 뜻이었죠. Lake. Lake. 얘는 뭐가 될까요? 그렇지, gate. gate. 대문이란 뜻이죠. 그럼? 어? race. 그렇지, 얘는 race야. race. 조심해야 되겠죠? 그, 우리 경주 대회 알지? 막 달리기 대회. 자동차 race 할 때 그 race가 이 race예요. 아, C가 쓰된 거 조심해야 되겠어요. 얘도 물론 race가 될 수 있겠지만, 경주 대회, 달리기 대회 할 때는 이렇게 조심해야 되겠다는 거. 됐습니까? 네. Race. 네, 오늘 다 했네. 됐습니까? 자, 오늘 하고 나면 짝수니까 짝수는 양이 좀 많고 어렵죠. 읽기 연습은 다 하고 쓰기는 10개 골라서. 오케이, 됐습니다.